엽기 떡볶이 먹을까? 이번엔 비조리로 포장했지. 내 맘대로 농도 조절 최적의 맛을 찾아낼 거야. 홍사운드. 엽떡의 투게더가 맛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엽기 떡볶이를 비조리로 포장해서 직접 조리를 해먹어 보겠습니다. 저는 물은 1리터를 넣고 조리를 했고, 계속 끓이면서 제가 원하는 농도가 나올 때까지 졸이다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치즈는 따로 포장이 되는데 저는 75g짜리 한 팩을 더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엽기 떡볶이를 먹는 이유는 사실 투게더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비조리로 직접 바로 끓인 엽떡 맛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투게더랑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와, 땀나는 거. 엽떡은 엽떡이다. 와, 그러고 보니까 엽떡을 자주 먹긴 했는데 항상 뭐 다른 거랑 같이 먹었지 엽떡만 이렇게 열심히 먹은 적은 처음이네. 맛있는데요? 그럼 이제 투게더 출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맛보기로 이렇게 입안에서만 섞어서 먹어볼까? 비주얼은 로제 비주얼이 나긴 하네요.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좀 되게 너무 돈 낭비인 것 같아. 2만 원 주고 이 맛을 먹는다고? 그냥 엽떡 로제 드세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가성비도 떨어지고 맛도. 되게 어중간한 맛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잘 못 먹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